안녕하세요. 아, 왜 이렇게 속이 막 부글부글 끄는데 그냥 어떤 자손이 되게 엄마를 갖다가 속색이고 속상하게 보여. 아, 선생님 제가요.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요. 그럼 어떡해. 제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. 저 어떡하면 좋아요. 공부하느라고 연애 한번 안 했는데 어디서 그냥 이상한 놈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? 어떡해. 아 근데 그 놈이요. 다름 아닌 글쎄 알고 봤더니 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.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. 네? 아, 선생님 내가 봤을 땐 딸 되게 젊어 보이는데? 그쵸? 그럼요.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. 어떻게? 제가 또 이제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 이제 하나밖에 진짜 더 낳고 싶었는데 했는데 얘가 또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직장 다닐 때까지 속 하나도 안 새겼어요. 아, 좋은 자리 나서가지고 시집 가릴 때는 안 가더니 얼마 전에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.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봤거든요. 근데 다시 많이 익어요. 아 그래서 좀 호소하지 어디 봤을까 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. 엄마 어떡해. 엄마 어떡해. 남일가 엄마 진짜 어떡해. 엄마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. 어떡해. 저 죽고 싶어요.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대요. 어떡하면 좋아요. 저 좀 도와주세요. 이거 어떡해요. 아 진짜 어떡해. 내가 어떻게 도와주나요. 아, 어떡하면 좋아요. 지금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. 그냥 아니 세상 남자를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대학 인물도 괜찮거든요. 네. 내 자식이 예쁘게 보여요. 저 학용으로도. 그쵸. 예쁘게 보이고 응? 공부도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남기를 바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. 예, 혹시 외국에서 공부했죠? 네, 유학도 보내서. 유학 보냈죠? 네. 거기서 만났단 말 안 해요? 아니 그냥 다 감추고서 내가 말을 못해. 선생님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.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제가 정신이 있었겠어요? 그 저 유학길에 유학 발음도 안 되네. 유학길에서 네. 그때 그냥 아저씨 하다가 그냥 장난 삼아서 아저씨 하다가 그냥 이렇게 친해지 뭐 지가 외롭다 보니까 의자다가 지도 모르게 빠져 들어버렸다는데 어떻게 하냐고. 그럼 꽤 옛날 얘기잖아요. 예. 그것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 봤나 보다. 엄마 얘 잠자리 한지 오래됐어. 얘, 이 사람하고. 어떡해. 그럼 어떡해. 말릴 수도 없고 어떡해. 만약에 말리면은 엄마 미안해.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뭘 해줄 수 없냐면 정말 내가 엄마 입장에서 안타깝거든. 그 내가 봐도 안타까워 지금 너무나. 왜냐면 정말 딸 하나를 애지중지 정말 공처럼 키웠고 그 아이도 엄마라면 정말 이렇게 내 엄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가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. 아 그랬구나. 세상에. 어? 나는 어디서 만났는지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생각해보세요. 안 된다고 그러지. 그리고 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근데 저렇게 오래됐으면 그거 어떻게 뛰어. 왜냐면 죽는다고 그럴까 봐 그냥 아주 그냥 죽겠어. 맞아요. 진짜. 딸이 지금 엄마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자기끼리 산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엄마한테 엄포 났죠. 엄마가 말려도 아빠도 말리고 다 말렸어요. 식구들이 다. 아 그럼 어떡해요. 이제 얘는 살 수밖에 없어요. 그 사람을 그냥 처음 만난 남자였고 얘가. 그리고 또 걔가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냥 지가 너무 이분한테 의지를 해버린 거야. 처음에는 사실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었어. 그냥 밥 한 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외국 나가서 외롭고 그러잖아. 외롭고 그러니까 좀 잘해주니까 따뜻하게 잘해주니까 처음에 내가 한두 번 따라간 게 정말 지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린 거야. 이거 어떻게 해. 정이 안 들었어야지 뭐 뜯어 말든지 하지. 그랬구나. 그냥 왜 그냥 외국 가면은 한국 사람도 그립고 그러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빠 같고 그랬었나 보다. 맞아요. 그리고 그 사람 또 사람이 엄마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참 저도 황당한데 사람이 되게 점잖아요. 네. 점잖하고 또 인품도 있게 보이고 네. 내 눈에는 네. 또 어느 정도 갖춰져 있게 집안도 갖춰져 네. 있게 보이고 네. 네, 맞아요. 그리고 또 이 아이가
가정 있는 사람을 깬 거 아닌 게 보여. 가정 있는 사람을 깬 게 아니라 이혼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만약에 가정을 깼다면 이 아이가 그 엄마 딸이 그런 행동을 못할 아이인데 그냥 서로가 그 아저씨는 자기가 힘들어서 이 아이한테 딸같이 대주고 그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힘들어서 대한 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요 선생님 이거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엄마가 용납 못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딸이 배부른 게 보여요 딸한테 배부르게 보인다는 뜻은 조만간에 삼신 자리 한다는 뜻이고 엄마가 말을 해도 이 아이는 아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도 이 아이가 감당해서 간단 마음을 먹고 차라리 내 딸을 버리는 것보다는 이루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쵸 응? 진짜 까딱 잘못해서 차라리 딸 잃고 나서 소 잃고 나서 이왕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엄마 심정 나 충분히 이해를 해 내가 엄마의 입장에 됐으면 무당이 돼서 이 말을 하기도 진짜 어렵거든 사실은 근데 봤을 때는 둘이 봤을 때는 떠든 말래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응? 그러면 잘 살긴 할까요 제가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나 그쵸 이제 그게 이제 두렵지 훗날에 네. 남편이 먼저 가면 네. 지 혼자 애로운 것은 네. 근데 그 남자도 그렇게 애롭게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아요 나이 차이는 낮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자기가 뭐 이 사람 뭐 죽으면은 뭐 죽을 그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애를 낳으면은 또 그것도 몰라를 할 수도 그럼요 자식이 이긴 부모 없다잖아요 나도 엄마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민망스럽고 진짜 아 이걸 어떻게 답을 내려줘야 하는데 내가 답을 뭐 뜯어 말기세요 하면 내가 오히려 죄 짓는 기분이에요 얘가 어떻게 뒤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차라리 살아남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바에야 그쵸 엄마 엄마가 그냥 속이 상하더라도 왜 속이 안 상하시겠어 그치 진짜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내 딸 정말 속이 상하더라도 엄마가 그 딸을 너무 사랑한다면 그냥 엄마가 한 번만 져주세요 네, 안 헤어져요 헤어질 것 같으면 엄마 조금 기다려 뭐 한 달에 1년 더 헤어지니까 기다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절대로 헤어지지가 않아요 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어느 누구보다 재밌게 살 거예요 나이 차이가 단지 나이 차이가 문제긴 할 건데 그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게 문제지 어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야 했는데 장모님 해야 되고 뭔 사이 그 진짜 그건 어색하겠다 진짜 그건 못 봤었죠 그동안 그렇게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어색하겠어 근데 점점 다가오면 점점 다가오면은 그분도 엄마한테 아무리 동창이라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엄마 죄송해요 좋은 말 못 해드려서 아니 뭐 선생님이 죄송하실 건 없고 그냥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를 좀 삭히고 그렇게 하셔요 그쵸? 그냥 내가 오래 좀 못 받으려서 죄송하고 어쨌든 답은 나온 거니까 네. 그쵸? 네.